그러면 직접 침도 막 놔? 우리도 놔. 쓰지. 한 대 놔줄까?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요? 여기가 바로 파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 못 갔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정말로 해외에 있는 대학교도 리뷰하러 가겠습니다. 약속드리죠. 해외 대학교는 섭외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섭외됐어요. 근데 100만 못 나오면 못 가요. 이번에는 또 응원하고 싶네. 저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앞입니다. 우리 저번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 뵀었고 오늘은 또 어디를 가려고 또 경희대를 다시 찾아왔습니까? 재수강인가요? 경희대 간판학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간판학과 원래 여러 개예요? 가고 싶어 했던 학과예요. 어디죠? 경희대 한의학. 오! 그럼 오늘 임상실험은 고동환 PD님으로 하는 거죠? 침을 배에도 찌르고 정수리에도 찌르고 톡톡톡톡 이렇게. 한약과 뭐 배울 것 같아요? 그 한약 가리는 방법? 한약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도 있고. 한약에 몰랐을까? 다이어트 한약이요? 저칼로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허준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동의보감 이런 거 보나? 정광렬 선생님께서 구아나사를 고치셨지. 침술 연구하고 그러나? 침술. 최근에 이렇게 침 맞은 적 있어요? 아니요. 다쳤을 때 침 맞으면 왜 났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 부항도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 피 뽑는 게. 부항. 대학생인가요? 자, 몇 학년이에요? 졸업반입니다. 4학년? 6학년. 의대라서. 오? 뭐 전공해요? 그건 아직 안 정했어. 경희대 간판학과. 의대. 의대. 그럼 진짜 경희대 간판학과. 의대. 진짜 간판학과. 저는 오늘 한의학과를 가요. 아, 간판학과. 간판학과. 서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다리 폈을 때 어떻게 치료해요? 정형외과 가요. 정형외과? 우와, 쟤네 저기서 밥 먹는다. 우리도?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무슨... 과 맞춰보실래요? 무용과. 무용과 아세요? 피지컬이 무용과야 싶다. 아니 왜 밥 안 먹고 여기서 돈은 먹고 있어? 저건 밥 못 샀어. 2차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연이 일요일 날 끝났어. 먹은 막 대접해. 경희대 간판학과가 어디예요? 한의대. 오, 맞았어. 트랙 듣잖아. 한의학과. 그게 뭐야? 경희대라서 한의학 트랙을 꼭 수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그걸 몇 학점을 해야 우와. 수강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다 침 놓을 줄 아는 거야? 아, 침은 안 돼요. 침은 안 돼요. 무용과는 이제 부상이 좀 잦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의학과를 가요? 정형외과를 가요? 저는 한의학. 정형외과 진짜 다쳤을 때 뼈 부러지고. 근데 저 옛날에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발가락에다 침을 맞은 적 있거든요. 근데 저 돌아가더라고요. 진짜로? 네. 서초동에 진짜 그 한의원 있어요. 침을 맞는 게 확실히 관절 염증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아프니까 일시적인 치료. 어차피 또 아프니까. 꼭 주기... 무용학과 뭐 배워요? 저희 현대무용. 현대무용. 한번 보여줘요. 무용. 할게요. 약간 이거 격투기 선수... 오, 뭐야? 아! 이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 다리가 이렇게 일자되잖아. 이렇게까지 넘어가지나? 그럴걸요? 와, 하지마. 어? 이거 물리학과 건물인데? 물리학과 바로 옆 건물이에요. 어, 그래요? 아, 또 물리학과 또 생각나네. 아, 내가 이걸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봤으니까 갑시다. 오케이. 누가 한약 다리고 있나 봐. 아이고. 허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오다가 질문을 막 받았어요. 다리를 삐거나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정형외과를 가라 하고 어떤 분들은 한의학과를 가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크게 다른가?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치료의 접근법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경우 있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허리 상태를 보고 시술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 사람이 에너지를 조절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학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에너지 분열이 깨지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잘 부으면서 허리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서 에너지가 잘 통하도록 지금 이제 침도 놔주고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학생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한의원을 갔는데 발에다 침을 놔주니 돌아가더라 하더라고요. 이 침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목 뒤쪽에는 우리 발끝까지 이게 에너지 흐르는 길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침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막히면 원인을 찾아서 그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기혈이라는 게 바로 혈액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록 발끝에 치료하지만 이 에너지가 이 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기혈이라는 이걸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신경에 대한 작용도 있고 혈액에 가지고 있는 면역 작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한의학 진흥을 만들었죠. 진흥원에서는 한의학을 좀 과학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 교수님 이 맥박이 어떤 원리인가요? 일단 한번 옆에 와서 맥을 한번 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매가리가 없네요. 이 농담이고요. 사실은 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랄까 좀 하체가 허리 무릎이 안 좋다든지 또 전립선이 안 좋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수업을 듣습니까? 일단 1교시에는 한방 양약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저도 마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수업은요. 침구과 병원 실습을 할 겁니다. 가서 침도 한번 맞아보시고. 아 제가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맞추면 안 될까요? 수업 잘 하시면 또 놀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잘 수업하시면. 네. 혹시 이렇게도 침 놓나요? 양비입니다. 아니 이거 받아야 되나요? 맥 집어주신 진료비. 한약을 드려보자. 아, 반갑다. 한약 따린다고 했는데 왜 한약은 없어요? 컴퓨터만 있지. 이거 갈고 이런 거 아니었어? 요즘은 어떠죠? 교수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진봉이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진봉이요. 박진봉 교수님이신데 형 같아서. 사람. 진봉이 형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양미세환경에서 한약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암은 그 의료기술의 발달, 생명과학의 발달은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질환이죠. 암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증식. 맞습니다. 증식. 예. 여러분이 화학항암제 아니면 그냥 항암치료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통 떠올리시나요? 탈모. 탈모 떠올리시죠? 체중감소. 체중감소 같은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항암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화학항암제에 의해서 유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약이 과연 이뮤노테라피로서 면역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면역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각선.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보통 때문에 끝났을 시간인데 동양미세환경에 대해서 한약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맨 처음에 제시한 거는 스티븐 파젯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젯. 예, 맞습니다. 네, 이 스티븐 파젯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종양 전문이었고 한의학의 치료의 대원칙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부정거사입니다. 부정거사가 무슨 뜻인지. 네. 자기를 제거하는
그렇죠. 전기를 북돋아 가지고 사기를 없애버리는 방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치료의 대원칙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증가적 치료 없애는, 어혈 없애는 이런 원리든 간에 췌장암 환자들 분석을 했더니 습열, 그 다음에 비허, 그리고 어혈 이런 병증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이 소재는 이제 황기랑 당기랑 관루분, 천하분. 황기는 보통 모기약이죠. 당기는 고혈약입니다. 암에 대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그런 융합통합진료가 통합종양학에 대한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네. 이럴 때 어떤 한약재가 도움이 됩니까? 보통 어떤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총명탕? 저는 공진단 좋아합니다. 공진단? 예. 여러분 공진단에 들어간 약재가 뭐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향. 사향. 예. 사향? 사향이 개규해주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원래 우엉청심원에도 사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제한도 있어가지고 사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잘 못 먹어요. 제가 본과 4학년 때 공진단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꼴찌에서 한 30등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진단을.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 나 저번에 학식 먹었거든? 밖에서 먹으면 안 될까? 맛집 같은데? 오늘은 한의학과잖아요. 한의학스럽게 점심을 준비했어. 한의학스럽게? 무슨 한방 요리인가? 한방 능이백수. 한방 백수, 렛츠고! 피필이에요. 진짜로? 내가 맥도날드 애용 간 거 알아요? 한국에서 즐기는 미국의 맛! 오더로 한 방에 주문 완료! 맥도날드! 사실 햄버거는 있잖아. 탄단지의 완성식품이라고 했었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서양의 공진단이지. 서양의 공진단. 자, 주문해보자고. M 오더 주문하기. 뭐 먹을 건데? 나는 더블 커터 파운더 치즈버거밖에 안 먹어. 나도 똑같아. 맥너겟 먹을래? 좋아요. 감자튀김도 그렇고 맥너겟도 그렇고 쉐이크에 찍어 먹으면 맛있단 말이지. 제품 수량 장소 선택. 테이블에서도 그냥 봤네. 테이블 신기하니까 테이블로 해. 오케이, 결제됐어. 가자 맥도날드. 나 배고파. 오케이. 편하네. 미리 주문하고 가져다 줄게. 맞다. 실례합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거야. 이야. 우와. 아, 맛있겠다. 더블 과타 파운더 치즈바가. 이야, 비주얼 보소. 나 이 햄버거 왜 좋아하냐면 미국 버거야, 이거 진짜로. 미국 맛. 이 쉐이크에 이거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니까. 찍어서. 단짠단짠. 그럼 얘도 찍어 먹으면 맛있다. 미국 찍먹 가능한 햄버거. 별거 없는데 계속 땡기는 맛. 빠라빠빠빠. 맥도날드. 아니 아까 전에 수업 들으면서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은데 연령대가 다양한가? 한의대는 아무래도 들어오려고 계속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른 학과보다 다양한 편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 국민연. 나 어떻게 돼? 친구예요. 한의대 나사라는 게 있는데. 나사? 공식 명칭은 약간 이 나사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승석이 너도 이제 가입이 됐어. 나 나사야? 나사야. 그냥 나도 입학하고 나서 의문의 카톡방에 갑자기 초대가 됐었거든. 축하드립니다. 나사입니다. 이렇게 가입이 됐어. 내가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지? 나사는 자동 가입이고 탈퇴가 안 돼. 그럼 최대 몇 수까지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지각생 치과에서 하시다가 공부해보고 싶다고 다시 한의대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지금도 치과하고 사셔. 진료 오전 진료 보시고 지금 오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늦으신. 난 그것도 모르고 지각생이라고 놀렸네. 그럼 말을 해줬어야지. 네가 짝꿍인데. 여기를 졸업하면 다 한의사가 되는 건가? 화장품 이쪽으로 가는 기회도 생기고 보건 의료계 공무원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한의 관련 진료 뭐 의료기기 그런 회사에 가고 제약회사 쪽으로 취직하는 그런 길도 들어가고 있어. 와. 진료 생각보다 많네.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경희 한의원 보면 어때? 옛날에는 길 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경희 한의원 써있는 들어갔어. 선배님 저 경희대 한의대 몇 학번인데 지금 배가 고픈데 지갑이 얼마밖에 없습니다 하면 데려가서 막 밥 사주거나 그러고 했다고 하는데 언제 해병대는?
경희대를 안 나온 한의사들도 경희 한의원을 쓸 수가 있어? 내가 알기론 안 되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닐 거야. 만약에 본인 이름이 경희라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네. 한의학과 다닌다고 하면 일단 제일 많이 듣는 말. 내가 한의대 가면 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곧 아파지고 있다고 빨리 졸업하라고 하고 또 다짜고짜 맥 짚어달라고 하는 거 같아. 나도 아까 학과장님한테 맥 짚어달라고 했어. 뭐라고 하셨어? 매갈이 없다. 매갈이가 없다가 뭐 어디서 나온 말이야? 맥에 힘이 없고 튀는 힘이 약하다는 거. 아, 한의학이 뭐야? 맥. 아, 나 무슨 말 맥. 매갈이 없어. 맥날이 없어. 매갈이가 없을 때 든든하게 맥도날드. 침 놔봤어? 놔봤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연습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가족들한테 주로 많이 해보거든. 우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아픈 줄 알아야 되니까 아프게를 안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파? 이렇게 하면 아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뭔데야. 명절에도 사람들 오면 침 놔주고 그래? 선배들 보니까 그냥 딱 명절에는 작정하고 그냥 침 가지고 내려가. 침이랑 뜸이랑 다 챙겨가지고. 명절 때 침 대신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잖아. 왜? 맥도날드에서 침이 나와요? 아, 윷놀이. 야, 이렇게 귀여워. 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지도도 다 있고 말들이 감자튀김, 뭐 햄버거 잘 만들었다. 아, 이게 통합이야, 이게 다. 한국식. 맥으로 하는. 맥으로 하나 되는 세상. 맥으로 하나 되는 추석. 가족 친구들과 즐기는 맥도날드. 경희의료원 살려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병원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정말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인데. 빠라빠빠빠. 반갑다 친구들아. 아, 침술 배우는 거지? 침술인데 이제 초음파를 초음파를 하면서 침을 논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몸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서 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넣을 수 있긴 하지. 그러면 직접 침도 막 놔? 우리도 봐. 한 개 놔줄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13조죠? 네. 네, 이제 2주 남았죠? 네. 교수님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제가? 저요? 의수님? 아, 네. 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초음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깨 관절 인플레인 어프로치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일반 침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초음파를 가이드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침 치료가 초음파를 보면 좋냐면은 지금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도침 같은 경우. 도침이 뭐냐면은 이 침 끝이 칼날처럼 블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안전하게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를 해요. 교수님 옆에 짝꿍이 임상 150대입니다. 네, 한번 시범부터. 잠깐 일단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침치료 우리가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이 팬텀을 활용을 해요. 팬텀 안에서 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안쪽에 보면은 이 동그란 구조물 있죠? 거기를 내가 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얕게 들어갈 때는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각도를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정확하게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얘를 터치. 보기만 해도 아프다. 이렇게 초음파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우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지 말고 그렇지 약간 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정확한 타점이군. 좋았어. 그렇죠, 이렇게. 네, 잘했어요. 굉장히, 박수 한 번. 네, 전과자 우리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네. 보여주지. 자, 이제 준비됐죠? 네. 우선 한번 이렇게 대서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요 끝이 이 초음파 프로브의 가운데에서 들어가요. 가운데에서? 네, 가운데에서. 약속 한 번 더. 어디 갔지? 네. 자, 다시 위치를 조금 바꿔서 네. 가운데로 와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온다. 근데 끝이 조금 약간 사라졌어요. 네. 왜 안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 환자는 굉장히 아파하겠죠. 네, 많은 연습이 일단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렵네요. 다시 한 번만. 딱 제가 볼 때는 느낌상 여기인데? 그렇죠, 거기. 네, 여기다 놓고. 네. 온다. 찾았다. 환자분 다 왔어요. 왔습니다. 다 왔어요. 똥 잡았다. 네, 이렇게.
아, 쉽지 않네요. 네, 이거 많은 연습 필요해서 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팬텀이 없을 때는 뭐 많이 활용하냐면은 돼지. 순두부. 어, 맞아요. 돼지고기도 돼지 많이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닥터 전과자 같네요, 약간.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진단을 어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 회전근 부분 파열이 항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 근데 그게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그럼 뒤쪽 보면 돼요, 약간. 좋아. 네, 어우. 네, 환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세요, 약간. 네. 어깨 관절에서는 회전근개가 여러 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극상? 예, 극상근. 극상근을 보려면은 얘가 최대한 늘린 상태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파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걸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귀 좀 잡을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극상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착점 이런 데가 파열이 많이 되는데 여기 잠시만요. 좀 꼼꼼하게 볼게요. 괜찮네요. 여기에 약간 얼싸가 원래는 이게 층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약간 명확한 파열은 보이진 않는데 얼싸가 크로닉 얼사이티스가 좀 있어가지고 좀 두꺼워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좀 안 좋으니까 침치료 한번 살짝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혹시 아픈가요? 아니야, 시원해. 환자들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프나요? 예, 네, 똑같아요, 약간. 이거는 이제 제가 치료할 거는 이제 잠깐만. 네네. 무서워. 근데 이제 침 치료할 때는 긴장하게 되면은 침도 잘 안 들어가고 더 아파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럼 자 여기. 뭐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이렇게 아 뭐가 들어왔어.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오 진짜 뻐근하네요. 뻐근해. 네. 왜 꿈틀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침이 삽입이 되면은 근방초 주위에 있는 전이차가 생기면서 근육이 이제 풀리면서 나타나는 반사 반응.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결국에 뭉쳐있던 것이 풀어져. 그렇죠, 풀어져요. 어, 근데 진짜 약간 아까 뻐근한 게 좀 가라앉는데? 가라앉아요. 한 대만 더 마셔보면 넘어지는데. 아,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거기 보여. 아, 잠깐만. 여기 한 번만 하면. 무서워. 많은 이제 목 통증 환자분들이 뭐 꿈틀했죠, 그죠? 네, 여기 무서워. 왜 보이죠? 어, 아니요, 편안하게 하세요. 어. 긴장하지 마시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이게 내 일인 걸. 네. 경희대 간판학과인 한의학과 소문대로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데인 것 같습니다. 전 사실 한방 관련된 거라고 해서 한약 다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배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의학이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배워서 조금 사실 좀 놀랐어요. 두 번째는 침구학 수업이었는데 전 또 침구학이라서 침 놓는 거를 배우는 줄 알았더니 초음파를 이용한 침구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따라서 점점 디지털화되어가고 디지털화되면서 이 한의학이라는 것이 더욱더 안전해지고 더욱더 정밀해지는 의학이 되는 것 같아서 멋있어요. 네. 한의학과 수업이어가지고 네. 박민 씨는 한의학으로 할까요? 네. 한의학. 한의학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침을 놔주시더군요. 진화론이야 창조론이야? 나는 100% 진화론이야. 나는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어. 이미 있는 거에서 뭔가 다른 게 생기거든. 첫 번째 게 만들어졌는데. 아니지. 인간도 만들어졌잖아? 그 이전 생명체에서 진화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돼. 아니, 뭔가 있는 거에서 있는 게 나와야 돼. 아니, 김치랑 고기랑 섞어서 만들었잖아.